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31번. 특히 좋은 예시. 어떻게 문화가 influence language? influence는 영향을 끼치다. language는 언어. 그러니까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방식에 대한 그에 있죠. 근데 문화가 언어에 어떤 영향을 끼친대요. 근데 때로는 통해서, 뒤에 걸 통해서요. 단어의 뭔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거 답 있죠. 이거를 가지고서는 요거를 가지고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 거. 이런 부분이 제공될 수 있대요. 누에르 부족이에요. 누에르 부족은 누구냐면은 페스토럴 피플에서 유목민 사람들이에요. 수단에 그들의 매일 그 소떼와의 프리 아큐페이션은 몰입, 뭐 심취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누에르 부족이 소와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은 is reflected 보여줄 수 있대요. 그들의 언어에서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읽은 내용 정리하면 문화가 언어에 어떤 영향을 끼친대요. 뭔가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예시. 문화가 언어에 예. 요거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 예시가 보여줄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누에르 부족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근데 누에르 부족은 뭐 한다? 소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 그 다음에 보면은 누에르 부족은 많은 단어를 가지고 디스크라이브 묘사하고 아이덴티파이 확인한대요. 그들의 소를 많은 단어로 어떤 신체적 특징 예를 들면 색깔이나 마킹 소에 있는 표시 꿀의 꿀 뿔의 배열 그러니까 소니까 얘가 소 소의 어떤 표시나 소의 그 신체 이렇게 생겼는데 또 어떤 소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런 표시는 어떤 마킹, 이렇게 뭐 줄무늬 소, 뭐 이런 소. 이런 특징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하냐면은 소를 아이덴티파이 확인도 하고요.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야. 누에르 부족은. 그래서, 누에르 부족은 해부 10개의 주요한 색상의 용어를 가지고 있대요. 소를 묘사할 수 있는 용어 이렇게 쫙 설명했어. 그리고 이러한 색깔의 그 가능성이 are merged with 합쳐진단 말이에요. 많은 가능한 marking pattern. 그러니까는 색이 있죠. 소의 색 더하기 색 소의 어떤 표시가 합쳐지잖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대요? There are several 몇 개, 수백 가지의 combination 또 조합이 생길 수가 있게 된대요. 색깔이랑 표시랑 합쳐지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소에 대한 가능성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수백 가지의 그 가능성이 또 어떻게 된대요? Combined with 합쳐진대요. 용어야. 기반한 용어인데 뿔의 배열과 기반한 용어랑 합쳐져요. 색상이랑 그 표시랑 합쳐져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새로 나온 단어랑 또 뭐가 합쳐진다? 뿔의 용어랑 합쳐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누에르 부족은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소를 이렇게 나타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소를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막 나와. 여러 단어들을 색을 합치고 그다음에 패턴을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누에르 부족은 소를 묘사하는 많은 단어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지 예. 단어의 뭔가를 통해서 하는 건 누에르 부족이 알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건 지금 누에르 부족이 소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 이런 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 용어야. 근데 뿔 배열과 합쳐져서 또 수천 개 방식의 소를 묘사하는 단어가 나온대요. 상당히 정확성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를 합쳐서 뭔가 또 나오면 얘를 또 뭔가랑 또 합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단어가 많아진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문화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야. 단어를 어떻게 했어, 지금? 단어를 이렇게 막 합쳐서 단어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여기 누이르 부족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 그러면 단어가 합쳐서 단어가 많아져서 단어가 또 많아진다. 이런 내용 들어가야 돼요. 컨트롤은 지금 통제예요. 단어를 통제한대요. 통제가 아니라 단어를 막 합쳤어. 그래서 종류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단어의 교류예요. 교류하지 않았어요. 통제하지 않았어요. 리버레이션은 단어의 정교화. 그다음에 심플리케이션은 단순하게 만들었죠. 근데 개수가 점점점 많아졌으니까 이건 아니죠. 표준화 만들었죠. 아니죠. 답은 3번 정교화인데 왜 정교화냐면 단어가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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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져가지고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세히 묘사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소를 묘사하는 단어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정교화 이렇게 잡으면 돼요.